문상 김서방입니다. 책을 하나 샀어요.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종의 약초들, 천기 누설, MBN 제작팀이 이거 만든 건데요. 약초 고프갑이라고. 제가 한장 이렇게 넘겨봤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간, 장, 위장, 폐, 혈압, 심장, 당뇨, 여성 질환, 척추, 관절, 뇌, 비뇨기과, 피부, 내과, 이비인후과, 비만 에 관련된 이제 그 약초들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. 우리 저기 시골에 살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풀들이 많이 있잖아요. 저게 어떤 약성인지도 사실 저는 많이 궁금해해요. 어렸을 때부터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저건 어디에 좋고 저럴 땐뭘 해서 어떻게 먹으면 괜찮고 뭐 배가 어떻게 아플 땐뭘 먹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어서 어설프게는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르죠. 어떻게 뭐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.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. 무슨 뭐 산에서 만나는 약초에 대해서는 몇 권이 제가 책이 더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거 말고 이게 딱 마음에 들어서 제가 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. 간 질환에는 뭐 간암, 간경화 해서 간염, 간 건강, 뭐 장엔 대장암, 직장암 이런 암 종류, 췌장암, 변비에 뭐가 좋은지 위장 질환에도 또 있고요. 그다음에 폐질환, 위장병에 뭐 폐질환, 폐암, 고혈압, 또 뭐야 심근경색, 협심증, 당뇨, 여성 질환, 척추 관절. 뇌질환, 비뇨기과 질환, 또 뭐가 있지? 네, 뇌과 질환, 갑상선 식도암 뭐 이런 거죠. 천식 등뭐 이렇게 있고 이비인후과 질환, 비만에 관련된 거,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모르고 지나쳤던 그냥 풀도 이렇게 찾아보면 어디에 좋은지. 나와 있으니까 전에 그 보던 책은 약초 하나에 안 좋은 데가 없어요. 뭐간뭐 어디에 좋고 무슨 거에 좋고 뭐 혈액 순환에 좋고 전부 다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책은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제가 이번에 사왔습니다.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 하루에 하나씩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제가 모르는 약초는 산에 들레 다니다가 찾으면 그것도 같이 한번 첨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복잡한 거는 빼고요. 간단한 거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거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좀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. 하루에 하나씩은 좀 많고요. 뭐 2, 3일에 하나씩 제가 읽어가면서 저도 공부도 하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천기누설 약초보감이라는 책이었습니다. 되게 두꺼워요. 이거 보세요. 근데 설명도 간단간단 잘 되어 있고요. 재밌는 농사꾼 문산 김서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